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피카에 새로 나온 25mm 아이롱이 있는데 그 25mm로 C컬과 S컬을 믹스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모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저희가 한 1년 전에 염색을 했던 요 부분, 그러니까 모근에서 한반 정도는 손상이 있어요. 그리고 버진이고. 근데 저는 피카에 C2가 있습니다.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피카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환원제인 펌제를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듬뿍듬뿍 예,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손상이 있지만 저희는 피카의 C2 건강모 펌제를 가지고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어때요? 건강모로 했는데도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환원제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C1,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자, 손상모인데도 예, 환원제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물구나미 운석이 그거를 많이 하는데 안 쓰죠? 그러니까 환원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파워 소프닝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자, 요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자, 요렇게. 어때요?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모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통통해지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늘어나야 되는데 단단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네, 연화 이제 샴푸 하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깊은 연화 어때요? 됐죠? 예, 연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연화가 됐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원장님들. 그래서 제가 그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물구나비 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와우, 엄청 많이 섰죠? 잘 섰죠? 이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는 연화 보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이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네,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게 우리 피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길게, 예, 이렇게 얇으면서 길게 떠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13mm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45도 각도에서 다시 한번 90도,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7mm 피카의 더블입니다. 장점입니다. 예,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많이 살겠죠? 네. 자, 이제 우리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겠습니다. 그럼 뿌리가 어때요? 요렇게, 그죠?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 더블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이세요. 자, 피카는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가 않겠죠, 와인딩 하는 시간이.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답게 덮개 아이롱이에요.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 두 바퀴. 다시 한번 22mm입니다. 자, 두 바퀴 또 이렇게 한번 다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강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력 있는 컬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 면적을 이용해서 수분이 건조되면 내 앞으로 살짝 났다가 이렇게 빼주세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25mm예요.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나,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다려주시고.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저 25mm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25mm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원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자, 25mm가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컬이 너무 탄력있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싹 해서 옆으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22mm로 첫 번째 판넬.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냥 스르륵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셔서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돌려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수분이 빨리 건조되는 게 머리에 손상도 없고 컬도 탄력 있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놓고 빼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25mm 예, 좌측입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25mm 꼭 갖고 싶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회사에서. 예, 자, 원장님들 굵게 굵게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으면 25mm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 쉽고 작은 아이롱보다 오히려 이런 굵은 아이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블링블링하면서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예, 완전 효자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파마하실 때 너무 재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건조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인데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러면 수분 건조를 위해서 폴리를 분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수분 조절하실 때는 폴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안정적이고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기다리신 다음에 한뜸이 날아가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톡톡하고 올라오죠? 그치?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한번 또 다려볼까요?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면 윤기도 나면서 윤기 쫙 올라오죠?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려주면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많이 다려주세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간 롱머리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린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피카는 롱 아이롱이고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10분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려주시고 두 바퀴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수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은 25mm예요. 25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5mm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면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찝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디자인을 할 거라 반 바퀴만 더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돌리셔도 되고요. 많이 다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올라오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피카 덮개 아이롱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패널은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살짝 가볍게 분사를 해주시고요. 자, 수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폴리를 분사를 해주시면 컬의 탄력도 있고요. 윤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좀 열에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자, 한번 폴리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한뜸 날아가면 자, 끝이 다 싹, 네,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또 한번 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어머, 이제 다 했어요. 벌써 와인딩 끝나버렸어요. 더 와인딩 더 하고 싶은데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자, 또 이쪽에 좌측에도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아홉 개로 해서 롱머리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방향성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22mm를 가지고, 자, 첫 리치, 요 첫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여섯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우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의 컬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더 방향을 잡아주면 세팅펌이 되겠죠. 이렇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우측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와서 요 첫 니트 있죠. 여기서 반 바퀴. 네, 이렇게 해서 또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서 뜸을 조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재밌어요. 열펌 선생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좌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자, 25mm예요.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아요.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신머리가 나왔을까요? 제가 25mm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